여보스 크리스마스 잘 지내요. 해피 홀리데이. 매년 12월. 오늘은 뭐 하러 왔죠? 오늘 저희가 맨날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바나나 브레드 만들어 왔습니다. 새로 왔어요. 근데 이거 원스를 진짜 궁금해 하는 거 알아? 아 진짜? 응. 막 궁금했었어. 그래서 오늘 잘 보고 원스도 한번 따라서 만들어봐요. 버터를 틀에 넣자. 여기 틀이요? 옆면에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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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네. 이제 녹음을 시작할게요. 네. 덩어리가 사라질 때까지만 녹음을 해도 바로 고래 올려주세요. 네. 오빠, 너무. 냄새 너무 좋아. 설탕. 네. 잠깐만. 이만큼의 설탕이 들어가요? 기름을 먹었던 거야? 미쳤다. 근데 이거 뭔가 다른 그런 파운드 케이크보다 살이 덜 찔 것 같은 저의 약간 전혀 아닌가요? 바나나가 들어가니까 바나나는 피자대용으로 먹는 거니까. 아. 살이 찔. 이만큼 포만감 말고 칼로리도 있나? 설탕이 이만큼 들어가는데. 근데 나 이렇게 되게 담백한 맛이 났어. 살 안 찔 것 같아서 막 밥 먹고 이랬는데. 나도. 껍질 안 내려가게. 네. 저 들어가도 네가 먹는 거야? 재밌어. 근데 언니도 이걸로 해요? 그거 아니에요? 손으로 해요, 손으로. 왜요? 뭐가 달라요? 아, 손맛? 아, 진짜? 나 다 드르르 하는 줄 알았어. 자, 시작하면 바나나 4개 다 넣어주세요. 이대로요? 껍질 착! 아, 야! 아니, 그거 알고 있지. 아니, 이대로. 이렇게 까서 바를. 근데 이거 할 때 약간 익은 바나나, 덜 익은 바나나 뭐가 더 맛있어? 까만 바나나가 맛있어. 단 거? 야, 이거 냄새 대박이야. 바나나 냄새. 껍질이 까만 바나나로 만든 게 훨씬 맛있어. 뭔가 나는 막 다른 요리하면은 재밌는데 스트레스 받는다? 그런 막 한식을 해도 뭔가 내가 원하는 맛이 안 나오고 근데 베이킹하면 내가 만들었는데 막 맛있으니까 베이킹하면 기분 좋은 거 같아. 나는 오히려 이런 게 김지한테. 왜? 밥보다. 왜? 어려운 이미지여가지고 뭔가. 아, 밥 하는 건 뭔가 그래도 뭔가 그대로 하면 되니까. 그래? 그래도 뭔가 베이킹을 이렇게 틀에 넣으면 예쁘게 나오잖아. 아니야, 그러지 않아. 그래? 응. 잘 안 될 수 있어. 조금만 더. 한식은 이렇게 요리 만들다가 막 계속 간 거잖아요. 근데 나는 뭐 베이킹 하면서 간 보고 싶다? 간 안 나요. 뭔가 이거 맛보고 싶잖아. 나 그럴 줄 알았어. 언니 나 오늘 하면서 언니는 조금이라도 되면 먹는다고. 엄마 이쁜데? 그치? 언니 되게 빠르다. 언니 완전 빠르지 않아요? 와, 속성을 찾은 것 같아. 뭐야? 왜 이렇게 잘해? 섞을 때는 최대한 빨리 많이 섞으면 글루텐이 생겨서 빠르 식감이 많이 안 좋아지니까. 식감 중요한데? 빨리 섞어야 되는 거. 거기 앞에 있는 바닐라 에피스 이런 거 있는 거 한 거 해줄게요. 다 넣어주세요. 뭔가 아깝지? 아깝지.
감기만 하고 누우면 진짜요? 진짜요? 근데 저 5분이 제일 어려운 거 같아요. 빡! 알았어. 알았어. 난 근데 왜 맨날 5분 들어갔다 나오면 다 이상했었는데? 그거는 이 만드는 실패... 과정이 아, 이상한 그래? 거 그런 거? 그런 거 아니야? 그거야? 네. 술에 모든 파는 80% 술에 80%만 채워주세요. 술 안에 80%로 네. 아 진짜 다 쓰고 싶지 다 쓰고 싶지 김치볶음밥도 많이 해놨고 김치볶음밥 마음이 쉽지 않은데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좌절하고 다시 했을 땐 괜찮았는데 되게 요리하시는 분들 김치볶음밥 은근 어렵다던데 김치볶음밥이랑 그거 알리오 올리오 쯔깨가 없었어 쯔깨 있지 않아? 쯔깨가 내가 계속 찾는 옷도 약간 이렇게 하면 좀 이뻐 보이지 않아? 머스카포는 진짜 고마워 나나? 아, 진짜 발라먹으면 맛있겠다 근데 버터맛 버터 진짜 그냥 버터맛 근데 나 이 마스카포네 식감이 좋아 수분크림 나 엄청 꾸덕한 수분크림 이거 피부에 바르면 뭔가 좋을 것 같지? 다음날 일어났을 때 완전 꿀피부 될 것 같아 푸딩 잘 먹더라고 푸딩? 아, 야 너 왜 그거 얘기 안 하냐? 아. 모모의 진짜 대실패작이 있거든요 푸딩 이만큼의 푸딩을 만들어가지고 진짜 이만한 푸딩을 만들었어요 제가 진짜 보여드리고 싶어요 근데 약간 비주얼이 그 약간 푸딩이랑 비슷한데 한 입 먹었다가 바로 뱉은? 뭔가 그런 아니 먹을 수는 있었어 이렇게 뭔가 약간 덜 탱탱했어 근데 어떻게 저런 걸 만들었지? 라는 생각 근데 지금 이만했거든요 언제 듣네 우리 뭐 만들려고 갑자기 X같아서 5분 사지 않았어? 그게 푸딩이야 나 진짜 평생 계속 했잖아 그거 그 막 밤에 이거 아직 안 됐다고 네, 언니한테 하다가 5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급하게 막 사가지고 넣어서 만들었는데 아 나 보여주고 싶은데 그거 진짜 찾아서 보내드리면 됐어 더 크게 볼 수 있게 우와! 우와! 대박 야! 잘 만들었어 통통해! 대박 뭔가 내가 나은 느낌이야 먹어볼게요 먹어도 돼요? 아 이 냄새야 맛있다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 빵이 촉촉한 게 바나나 때문인가? 네. 알겠어요. 제가 옛날부터 바나나 브레드 진짜 좋아했는데, 저희 둘이 아무리 배달을 다 뒤져도, 그치? 이 맛이 없어요. 없어요. 스케줄 때 맨날 그냥 하나씩 이렇게 챙겨가지고 막. 저는 이거 먹다 보면 뭔가 이 특유의 바나나라서 그런지 목매이거든? 그게 너무 좋아. 맞아, 아랑 뭔지 알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늘 진짜 이것만 생각하고 살았거든. 아니 굶고 왔대요. 아, 굶진 않았는데 많이 안 먹었어요. 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었던 바나나 맞아. 블렌드. 블렌드를 만들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저는 이 바나나 블렌드 내가 창조해낸 건 만들어낸 건 아니지만 알리고 싶었어. 왜냐면 내가 바나나 블렌드 좋아한다 하면 다 그 동화에서 뭔가 사는 그런 아 바나나 빵. 어, 다 그걸로 왔더라고요. 그쵸? 이거를 많이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맛있는 빵을. 진짜 맛있어. 이건 진짜 만들어 먹어봐야지 아는 맛이어가지고 만세분들도 좀 시간 있을 때 한번 따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세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썸네일 하면 되겠다. 그치? 이렇게. 야, 보고 싶게 만들어야 돼. 아, 마인드 없어? 실패하면서. 누가 봐도 근데 성공하겠지, 우리. 아, 맞아. 아, 그러니까 진짜 맛있겠다. 여보세요? 왔어. 하나, 둘, 셋.